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연말 정산 내 텍스백 세무회계 백유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두 곳 이상, 요즘에는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두 곳 이상에서 근로를 제공을 하는 사람들의 연말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무지가 두 곳 이상의 근로자의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야 할 일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무지가 이렇게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좀 많이 바쁘실 거예요. 이렇게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두 곳 이상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 주된 근무지를 지정을 하셔야 되고 종된 근무지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주로 근로소득이 좀 많이 있는 그 근무지를 주된 근무지로 지정을 하시고 그리고 소득이 좀 작은 곳을 주로 종된 근무지로 선정을 하시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받으셔가지고요. 이거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을 해서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 금액까지 합산을 해서 연말 정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합산을 해서 각각 근무지에서 연말 정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5월 달에 개별적으로 두 개의 금액을 합산을 해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5월달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5월달에 확정신고를 만약에 하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무신고로 보아서 예, 7년의 부가제척 기간을 적용을 받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신고 가산세를 또 부담을 하셔야 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종된 근무지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그러니까 종된 근무자는 이제 연말정산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금액,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일단 1차적으로 차감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 거 기본공제 150만 원을 차감을 해서 거기서 근로소득 기본 세율을 적용을 한 다음에 원천징수를 했던 기납부세액을 차감을 하게 되면 추가 징수해야 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된 근무지에서는 소득공제와 뭐 세액 감면, 세액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이거를 합산을 해서 할 거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지체 없이 발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해야 할 의무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라는 것을 네, 그 다음에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주된 근무지에서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할 때요. 그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 그리고 주된 근무지 근로소득을 구분해서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게 사업자 등록번호를 꼭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뭐 기타 이외 근로자로 분류가 되어서요, 이분은 합산을 해서 신고가 된 걸로 보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로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원천징수를 종된 근로자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해서 주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을 이제 한 줄 알고 연면정산을 끝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를 하지 않고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확정신고 미신고 대상자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에서 여러 가지 뭐 비과세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월 10만 원의 식대, 그리고 차량 운전 보조금의 월 20만 원, 그러니까 그리고 월 6세 이하의 10만 원 보육수당. 이 비과세되는 금액을 각각 주된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비과세 금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요, 총급여에게 포함을 해서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정산을 합산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감면이 연간 공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재계산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신고를 할 때와 합산하지 않아서 신고한 금액하고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많이 차이가 나겠죠. 별개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공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추징을 당할 가산세 같은 거를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소득금액, 총급여액에 따라서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잘 합산을 하셔가지고 한도 금액을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요, 기납부세액을 이제 차감을 해야 되는데 자기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해야 되고요. 종된 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금액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해야 되는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딱 받았을 때 거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야 하는 금액은 결정세액을 차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 원천징수에 보면은요, 뭐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환급세액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금액으로 기납부세액을 차감을 하시면 안 되고 결정세액으로 나와 있는 그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서 차감을 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